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신년 초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헌신하라 이런 느낌을 딱 받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마는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40년, 50년 설교를 들어서 제목만 들어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생물, 또 짐승,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드시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을 지으실 때에는 지으시고 복을 주시사 이런 말씀은 없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사 복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얻거나 또 높은 권력을 갖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고 다스리고 베풀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누리고 다스리는 복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상실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바로 이 선악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 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고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분노가 되신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림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중요한 경계선에 뭐가 서 있습니까? 선악과가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이 삶이 내게 많은 복들이 유지되어지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내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거절을 하고 음성을 거절하고 내 욕심, 내 탐심, 내 이기심 따라서 내가 막 취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거둬가실 때 성령님이 소멸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냐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놓고 갈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갈등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서론에서 벌써 다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 여러 군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구조를 치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큰 거 중요한 걸로 세 개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냥 그런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믿어진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오셔서 주일학교 보내고 학생회 보내고 청년회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대학교 가고 직장 들어가더니 갈등을 하는 것이죠.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 내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시설과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의 만남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에 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것은 경험으로 교육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신 것이 믿어지는 이 복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믿는구나 내 존재를 믿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상 주시는 인심을 믿는다.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의 인생뿐이라면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다면 상 주실 그분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중요한 인물을 하나를 소개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에 짧게 나옵니다. 에녹이 무엇을 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동행.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오면 누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냥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딱 나가고 흔들흔들 거려도 순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죽음의 위기가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딱 느껴지는 거죠. 왜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때를 만났잖아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또 모임도 없고, 참 우리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가장 먼저 예배를 안 드린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정말 10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모든 소모임 구역 예배 한 번도 못 드렸고 주중 모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워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빛을 봤어요. 무슨 빛이냐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때에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고, 그렇다고 해서 쭉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다 질병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억지로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낮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 뭡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찾았을 때 잔치를 벌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찾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해가 하나 안 가는 게 있어요.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100마리 양 중에 멋대로 나가버린 한 마리 양을 그것도 산 넘고 들 건너서 막 다쳐가면서 목자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가두거나 때려야 되는데 잔치를 열어요. 양값보다 더 나가는 잔치를 벌린단 말이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린 동전 몇 개 값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은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세 번 다 반복되어집니다.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한다. 기쁘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면 그 영혼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권세가 있든 없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키가 크건 작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잃은 양이든 동전이든 자식이든 하나님의 기쁨에는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하나 돌아와도 아니 심지어 죄인 하나가 돌아와도 유력한 사람이 하나 돌아와도 하나님의 기쁨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 환영도 없고 지금은 뭐 차도 한 잔 못 마십니까? 사진도 잘 못 찍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점점 더 전도하라는 말씀을 사실 드릴 수도 없어요.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환자가 8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찍부터 들어왔었는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병이 걸려있고 분노가 차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라고 막 얘기해요. 뭐 정부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방역하는 사람 잘못돼, 뭐 어떤 이거 퍼뜨리는 사람 때문이다 막 말들하고 분노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 자기 안에 화가 차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노가 있어요. 더 놀랍게도요, 20대가 예년의 평균치에 비해서 20대 청년들이 43%나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방문하는 거예요. 20대가. 여러분 43%는 거의 뭐 절반, 과거의 절반 이상이 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 270만 명,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얼마나 많이 시달린다. 평균 10명 중에 한 명이 평생 한 번쯤은 공황장애를 앓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숨어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지금 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당신만 같으면 예수 믿겠다. 내가 당신만 같으면 내가 한번 교회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지금 분열의 위기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 속에서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 너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제물이 돼도 좋다 그랬어요. 내가 제물이 돼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그냥 제물로 죽어도 좋겠다. 빌립보서 2장 오늘 17절부터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는 포도주거든요, 제물 위에 뿌려지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계속 기뻐하다 기뻐하다 기뻐하다. 여러분,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이 영적 제사기 때문에, 영적 제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분 예수 믿게 하는 거 참 어렵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풍경 좀 볼 수 어려운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남편이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잠깐 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왔다가 담배 하나 살짝 피시고 다시 들어갔다가 화장실 한번 이용하시고 다시 아내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딱 앉아 계셔요. 물론 여기는 담배가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 시작돼서 정확하게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더니 설교 끝나면 다 눈을 뜨셔 너무 상쾌하고 좋대요. 깊은 잠을 자셨다나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 불공 드리러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불공 한 시간 앉아있으면요, 정말 그 앉은 자리가 힘들 거예요. 너무 어색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문과생들한테 이과 공과대 강의실 가서 한 시간 강의 들으라 그래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예배가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목숨과 바꿀 만큼 사모하는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 없어도 산다고 해도 성도들이 예배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렇게 10%라도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10% 더 찬 분들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숨이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경건하고 죽은 것 같고 막 야 조용해 조용해 예배 시간엔 경건해야 돼 막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는 기쁘고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 너무 기쁘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근심이 다 쏟아져 내려가고 행복해진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예배의 베들레헴이라고는 그곳에 떡집에 떡이 없으니 모압당으로 가요. 그래서 모압당에 가는데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압당은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이 없어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압당으로 간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교회 갔더니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예배 갔더니 목사가 뭐 잘못을 했어, 예배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는 뭐 어떤 부조리가 있어.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서 교회를 떠나도 이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 떡집에 떡이 없어도 그곳에 떡을 달라고 기도했어야죠. 우리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원천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 어디서 은혜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원천교회 예배 때 은혜의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무림치며 기도하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떡이 임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온성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고 기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받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